여러분들 오늘은 클래식한 스포츠카를 소개시켜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드로리안 DMC12. 출력은 130마력에다가 토크는 22kg, 그리고 중량은 1.2톤, 배기량은 2800cc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영화 백투더퓨처에 나오기도 했고 GT5에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디록스라고 불리기도 해요. 차량의 디자인이 직선을 많이 강조하고 있군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쪽 그릴도 네모 모양. 과거의 자동차에는 안테나가 달려있었죠. 진짜 오랜만이네요. 운전석이 여기 있는데 앞바퀴는 저 멀리 있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 차가 더 길게 있고, 뒤쪽 라인 같은 경우는 패스트백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직각을 강조하면서 되게 길게 뻗어 있어요. 와, 옛날 차 느낌.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은 전부 칸이 나눠져 있어요. 뭔가 화장품 같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사이드 미러가 진짜 특이하게 생겼네요.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뭔가 옛날 마차처럼 되어 있고요.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이 차량의 차체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가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놀라운 사실이 또 있죠. 그것은 바로 거링도라는 거. 지금도 길거리에서 거링도가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하지만 얘는 1980년대에 나왔다는 것. 앞쪽에 보시면 트렁크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부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들어있습니다. 진유리창 덮개. 이것이 바로 GMC 엔진. 확실히 옛날 차들은 뭔가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시트는 두 개가 달려있고요. 이게 옛날 차다 보니까 가죽 품질을 제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악셀과 시트의 거리가 꽤나 멀어요. 아, 지금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완전 바닥에 붙어있네요. 그렇다면 의자에 앉으시면 다리를 자연스럽게 쭉 펴는 형태가 되겠죠? 핸들 보시면 별다른 건 없어요. 1980년 근데 나온 차치고 격두개라던가 계기판 연료게이지 아주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진짜 많은 신경을 썼어요. 팔걸이도 엄청 크고 버튼도 큼지막하고 에어컨이라던가 라디오 같은 거 제가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스타트! 이 뭔가 특유의 바람소리 같은 느낌? 되게 좋아요. 나가볼게요. 보시면 제로 100 9.4 최다가 최고속도가 190km. 제가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1 2 3 4 5, 6, 7, 8, 9, 9, 오케이! 보시면 제로 빼 9초! 그리고 160부터 속도가 진짜 안 늘어요. 최고 속도가 190이라고 했지만, 그거 찍으려면 한참 달려야겠군요. 여기쯤에서 대충 속도를 줄이고, 오른쪽! 아우, 잘 들어옵니다. 브레이크 적당히 줄이고,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근데 이게 제가 핸들링이 좋다 나쁘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애초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에서는 안 돌아가는 게 이상하죠. 자, 그렇다면 인승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기본 엔진 5.0 7.0 3.0 V8 레이싱 7400cc 이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구동장치 같은 경우는 4륜으로, 그 다음에 앞범퍼 건드리지 않을게요. 리어윙도 달지 않겠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도로주행용 타이어 달아드리겠습니다. 앞타이어 폭풀업, 뒷타이어 폭풀업,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휠 크기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쪽 트랙폭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뒤쪽도 마찬가지.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달아주겠습니다. 동력풀업, 레이스용 자동장치 달아줄게요. 브레이크풀업, 그 다음에 스프링,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줄게요. 앞쪽 안티로바 풀업, 뒤쪽 안티로바 풀업, 그 다음에 샤시 달아드릴게요. 차체 경량화 풀업. 보시면 출력이 130마력에서 1750마력으로 900클릭.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세먼 핑크 달아줄게요. 창문은 리무진. 됐어요. 이제 보시면 제로백 2.8초에다가 최고속도가 286km. 아니,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거 보니까요 최고속도가 400km까지 나오네요. 이게 가능한가? 근데 받아볼게요. 오케이. 제가 하늘을 한번 날아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먼저 활주로를 달려야 돼요. 보시면 150km 돌파, 200km 돌파. 아니, 이거 와, 호라이즌 특징 마개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300km 돌파. 이제부터 집중하시고 저기 점프대 있을 거예요. 출발 스타트. 보시면 하늘을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럭소가 아니라 드로리안 DMC12. 무려 500m를 날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물속에 들어왔는데 괜찮아요. 내부 보시면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았죠. 아니, 이게 1인칭으로 볼 때는 안에 물이 없었는데 밖에서 보시면 제 캐릭터가 물에 잠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 튜닝? 이건 뭐지?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와! 아니 여러분들 보시면 윌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호라이즌5에서 윌리가 된 차를 지금 거의 처음 봐요. 보시면 진짜 제대로 올라갔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진짜? 어? 점프! 그렇지! 아니, 뭐야! 와! 와! 아니, 여러분들! 아니? 와, 대박! 아니, 이 튜닝은 438km까지 나오던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지? 바로 다음 레이스 가볼게요. 보시면 저희 팀이 세나, 벤츠, 사도어 갑시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화이팅! 화이팅! 저희 팀은 4명, 그리고 상대 팀은 좀 더 많군요. 나와! 앞에 보시면 페라리 같은 거 있는데 제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599 바이바이. 여기 있는 친구들 바이바이. 어 핸들링 핸들링 핸들링. 와 핸들이 좀 많이 안 돌아가네요. 이게 이람들 핸들이 안 돌아가요. 이거 드리프트 해야 될 것 같아요. 드리프트. 어어어 오케이. 여기서 드리프트 살짝만 살짝만 살짝만.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꼴찌로 달리고 있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브레이크 브레이크 왼쪽으로 이쪽으로 핸들링 강진에 미리 한번 드리프트 살짝만. 오케이 들어왔어. 그래 보시면은 11등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다재다능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